어제, 예, 어제 저희가 회로도를 한번 그려봤고요. 예, 부품 배치 가이드 받고 이제 부품 배치로 이제 넘어왔고요. 아이고, 자 페이지를 선정에 예,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지데이 툴로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회로도 이렇게 회로도 그렸고요. 예, 제가 볼땐 그림도 이쁘고요. 여기서 툴에서 디자인에서 업데이트 PCB 했더니 예, No Change PCB Already Matching the Schematic 해서 변경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어제 제가 뭐 같이 진행하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회로도에서 부품 하나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회로를 사실 부품 찾는 게 아무리 이게 라이브러리가 많기는 한데 또 입맛에 맞는 부품을 찾기는 또 가끔 버벅거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제 회로를 바꿨고요. 예, 네, 회로에서 부품을 일단은 찾을 때 제가 커넥터를 커넥 2.54랑 2.54 피치로 찾아서 예, 여기에 3피짜리 세 포트짜리를 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뭐 어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포트가 좀 너무 그 그림이 어제 찾았던 게좀 길게 나와가지고, 예, PCB 안에 좀 예, 연기가 좀 불편해서 예, 포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간단한 어제 핀이 아마 쭉 길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일단은 다시 하는 입장에서 일단 PCB를 삭제하고요. 툴에 디자인에 컨버팅 예, 스케매틱에서 예,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할때 보드 사이즈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트웍을 할때 기본적으로는 보드 사이즈가 정해진 상태에서 아트웍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꾸면 뭐나 일단 PCB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는 물건에다가 저희가 우리가 부품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이즈는 예, 사전에 픽스를 어느 정도 픽스를 하고 진행합니다. 물론 추후에 하다 보면 뭐 PCB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거나 이렇게 수정 사항은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PCB를 정해놓고 예,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PPT에 잠깐 나와 있는 메뉴 한 번만 쓰고요. 자, 여기에 사이즈 정하게 되어 있는 거, 사이즈가 이미 정해졌죠? 사이즈가 정해졌더라도 이쪽에서 추가로 선 하나 단위로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X 좌표, Y, X 스타트, Y 스타트, and X, and Y. 이렇게 해서 좌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주시면 좀 숫자 애매하죠? 자, 저는 보드 아웃라인에, 이거를 한 4,000용? 4,000? 이렇게 바뀌고요. 뭐 4,000? 아이고. 예. 이러면 삐뚤. 와이 좌표 앤드 와이 앤드 와이. 엑스가 예, 뭐 손으로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사이즈를 기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보드 사이즈를 일단 정했다 치고요. 예, 그 다음에 부품을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또
뷰에 줌 뭐 요거 있는데 그래도 메뉴가 나온 거니까 한번 해봐야죠. 네,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열었다 했을 때 뷰, 줌, P2 윈도우 해서 작업을 하시면 일단 좀 간편하시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는 예, 이를 스크롤로 이것도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이것도 회로도 하고 마찬가지로 예, PCB 아트웍에서도 이제 그 스크롤 키를 눌러서 내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CB를 생성하셨으면 예, 저장을 해 주셔야지 이쪽에 파일이 생기고요. 저장을 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예, 저장을 잘 안 하고요. 예. 다음 메뉴에 있는 것들은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시면 지금 아웃라인인데 저는 빨간색으로 이미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아웃라인을 사용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초기에 기초 뭐 초반에 이런 내용이 좀 안 나와 있기도 한데 저는 좀 아웃라인 설정에 대해서 좀 예,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먼저 좀 빼봤는데 자, 이게 선이 없어도 내가 이 와이어 가지고 지금 요 와이어거든요. 예, 와이어죠. 트랙. 예. 똑같이 W자 넣어서 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보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서 아직 저희가 레이어 개념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예, 여기서 보시면 보드 아웃라인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아웃라인으로 바뀝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요 잠깐 레이어 개념을 살펴보면 자, 레이어는 이쪽에 여기 메뉴에도 레이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예. 이게 자꾸 생겼다 없어졌다는데 요거 누르면은 예, 선이 고정이 되고요. 저희가 보는 그림은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지만 예, 여러 개의 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층에서 각각 우리가 편집하는 층들이 예, 각각 어떤 것을 편집할 때 그것을 선택해 주고 예. 작성을 해주거나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탑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뭐 보건 이 눈 모양은 보겠다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레이어를 간단히 보면은 탑 레이어는 우리가 상판의 동판을 그리는 게 탑 레이어고요. 바탕은 예 뒷면에 바닥면에 그 설계를 하는 면이고요. 탑 실크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일종의 그 어제도 PCB 때 이미 단어 설명 드렸죠. 예, 인쇄되어 있는 기프트에 인쇄된 제가 아마 마이크에서 좀 멀어지면은 소리가 조금 끊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마이크를 가까이 두고 예. 그 지금 괜찮으신가요? 잠시만요. 오디오 세팅 한 번만 보고 예. 지금 오디오 세팅은 잘 돼 있고 혹시 지금 소리는 좀 괜찮은가요? 예, 특별하신 말씀이 없으시면 예, 계속하겠습니다. 아, 예. 탑 실크는 이렇게 부품에 놓이는 이제 테두리나 이런 부품의 이름들 이런 게 실크로 그려있는 게 탑 실크고 바텀 실크 또한 이제 저희가 그 바텀 면에다 부품을 올려놨다고 했을 때 예 똑같이 바텀에 그려지는 면이고요. 예 여기 패스트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는 예 저희 그 솔더 마스킹 그쪽을 말하는 거고요. 바텀 솔더 마스킹 그 다음에 여기서
라치라인은 여기 지금 파란색, 예, 지금 가이드라인, 선 연결 가이드라인이 라치라인이고요. 다, 그 다음에 보드라인, 이거 보드 아웃라인이고요. 자, 멀티레이어. 멀티레이어는 이제, 저희가, 예, 기판이 이제 상판, 탑면, 바탕면이 있죠. 예, 탑면과 바탕면이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 그런 패드, 포트들은 이제 멀티레이어, 둘다 적용되어 있는 곳, 그래서 멀티레이어입니다. 멀티레이어는 우리 딥자재는 기본적으로 멀티레이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도큐멘트는 PCB의 안내 문구들이나, 예,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 사실은, 예, 뭐, 처리는 실큼하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레이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이 PCB는 내가 그림을 그려주고, 예, 여기서 보드 아웃라인을 설정을 해주면 보드 아웃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보드가 이런 모양이 아니라 누군가가 딱 그림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CAD 도면이나 이런 걸로 보드는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이 돼야 돼라고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파일에 임포트에 이미지들은 사실 보드에다 이제 그림 같은 거 올릴 때 쓰는 거고요. 여기 DXF 파일. 이게 이제 CAD 파일인데 Select DX 파일에서 뭐 가령 뭐 이렇게 아이고 얘는 좀 맞지가 않네요. DX 파일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이고 얘도 아니고 요거 한번 예뭐 요런 CAD 파일을 누가 줬다 PCB를 이렇게 하겠다 하면 뭐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지금 이게 셀렉트 해보시면 탑 실크 레이어로 돼 있죠 지금. 요거를 다 선택하시고 보드 아웃라인으로 해주시면 똑같이 보라색으로 보드 형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 부품 배치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일단은 좀 특이한 모양이지만 예, 뭐 요런 예, 좀 복잡한 PCB 형태를 원할 누군가가 요청이 왔거나 할 때는 DXF 파일을 불러서 예, 그 모양대로 보드 라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웃라인 그리는 법을 일단 지금 먼저 살펴봤습니다. 보드를 배치하기 전에, 예, 보드, 겉 사이즈죠. 테두리죠. 테두리를 만드는 것을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배치를 하는데, 자, 일단 부품 배치에서 여기 이 저희 PPT 그림에 나온 거는 먼저 홀부터 뚫자 했어요. 홀. 이 홀은 뭐냐면은 정기적인 특성을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쪽보드 개념이거든요. 쪽보드라고 하면 조그만한 보드. 예. 우리가 작게 설계를 해서 양쪽 다 소켓이 있기 때문에 PCB와 PCB가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또는 다른 PCB에서 이렇게 소켓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나가는 전원 아웃라인도 소켓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단독으로 이렇게 쪽보드처럼 사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고요. 이런 보드들은 어딘가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사각면에 있는 이런 홀들은 예, PCB를 고정하기 위한 면입니다. 사실 이 홀도 기구 이 케이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에다가 홀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홀이라는 거는 회로와 관련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이쪽에 이거를 여기 이 동그라미 모양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좌표가 저희가 좀 헷갈릴 수 있다 하면은 이 보드를 좌표에 맞게끔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닛이 밀류 돼 있어 갖고 약간 헷갈리는데요. 이제 밀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밀류로 돼 있고 저희가 어제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PCB 전환하자마자 이 저기 그리드 사이즈부터 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스냅 사이즈 그리고 알트 스냅 사이즈를 정해 줘야 되죠. 예, 알트 스냅 사이즈는 사실은 더 작게 정해 주는 게 보통 일반이고요. 예. 이렇게 잡아주고 자 홀은 그냥 대략 이쯤에다 찍겠어요. X표가 대략 예, 약 10mm 정도에 놓이게끔 하고요. 저희가 아직은 보드 사이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리드에 맞춰서 보드 사이즈를 잡아 놓고요. 그래서 또 홀을 찍어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놓으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3개, 4개가 필요하면 4개 다 찍어 놓고 옮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놓고요. 보드가 사실 좀 작아 보이죠? 너무 작게 했나요? 이 정도는 해야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작네요. 처음에 보드 사이즈를 미리 딱 정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일단 대략 이렇게 정해 놓고요. 자, 홀 뚫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PCB 배치하기 전에 하나쯤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사실은 예, 어제 이 PCB 아, 여기에는 딱히 예, 좀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서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일반 사항 중에 예. 저희가 적용할 거는 지금 여기 정확한 위치에 놓여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LDO 같은 전원 부품이 떨어져야 돼, 분산돼야 된다. 예,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배치는 결국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켓 위치. 예. 왜냐하면 소켓이라는 거는 사실 외부와 연결돼야 되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소켓은 가급적 예. 정해진 위치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소켓이 이 안쪽에 들어와 있고 이 부품이 만약에 밖에 따로 있다 치시면 이 소켓에다 뭔가를 꼽기가 일단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소켓 위치는 비교적 지금 조기에 예, 배치해 주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소켓, 나가는 소켓 이렇게 좀 잡아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 리플렉트 다이오드 예 놓고요. 지금 회로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회로가 아니고 예 저기 아트웍 파일을 보고 할 건 없잖아요. 사실은 요 회로를 보고 사실 이 아트웍을 작업해야 됩니다. 여기 소켓 하나 이 다이오드 하나 그 다음에 캐피시터 두 개. 네, 캐피시터를 이제 놔야 됩니다. 아, 제가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네. 아직은 부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놓고. 이게 LDO. 이렇게 놓을 때 보시면. 대략 이렇게 놨는데요.
부품 배치를 할 때, 이 지금 이 라츠 라인이라고 하는 이 파란 선이 이제 안내선이거든요. 안내선입니다. 제가 대략 이렇게 부품을 놨지만, 놓으면서 보면 다 꼬여 있어요. 그쵸? 다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꼬이면은 일단 배치가 안 좋은 거예요.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인데 이게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가 나오는 데인데 뭐가 정답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지금 선이 다 풀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고 그렇죠? 이래야 맞죠? 이게 또 이게 맞네요. 자. 얘가 얘로 가고 얘도 이렇게 틀어주니까 선이 풀리죠? 이 선도 좀 풀렸는데, 그쵸? 이 다이오드가 요렇게 박히냐, 얘는 다이오드가 아니고요, LDO인데 LDO가 요렇게 놓이냐, 요렇게 놓이냐는 사실 저희가 PCB 놓는데 중요하진 않죠. 선이 꼬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캐피시터가 사이즈가 무지 큰데요. 이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잠시만 PPT랑 비교해 볼까요? 예, 요거는 PCB 사이즈가 좀 큰 상태였고 예, 소켓이 좀 다르네요. 예전에 저희 처음에 작업할 때랑 예, 소켓 찾을 때마다 다른 게 찾아져서 예, 이랬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같은 사람이어서 그러는지 얘도 거꾸로 반대로 배치가 돼 있죠. 이 선을 이 라츠 라인을 풀다 보니까, 예, 선이 이렇게 선이,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GND, 가운데가 GND네요. 이렇게 있고 GND가 연결되어 있게 편하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 되니까 되겠네. 이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GND는 선을 연결해 주지 않을 거고요. 예, 면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뭔가 연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해로드에서 지금 플러스인데 GND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저장 한번 해놓고 해로드로 넘어가서 왜 그랬을까요? 아, 캡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이군요. 예, 해로드를 예, 잘못 그린 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이 낮은 전압 플러스 쪽이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 또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있었더니 선이 좀 꼬이겠네 싶으면 돌리면 됩니다. R자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배치를 끝냈습니다. 좀 선들이 많이 풀렸죠. 다 따따따따 이렇게 풀렸죠. 예, 이 과정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부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회로도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풀렸고요. 예, 나중에 이제 부품이 또 늘어나면 이거 푸는 과정도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겸사겸사 나올 때마다 한 번쯤 설명드리면 자, 이 소켓이 뭐 보드에 이렇게 아무 때나 놓여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여기서 정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이 소켓과 이 소켓을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중앙정렬,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중앙정렬이 돼서 두 개가 딱이 PCB에 중앙에 놓이게 됐고요. 얘랑 얘, 이 선이랑 우측 정렬. 선이 이동을 했네요. 아, 선이 이동하면 안 됩니다. 얘를 우측에 정렬이. 예, 어쨌든 이 물체를 두개 이상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이홀 같은 경우도 이 홀과 이 홀을 놓고 이제 위에다 정렬을 하면은 위에 있는 그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아, 위로 붙습니다. 이렇게 탑. 예, 얘하고 얘하고 높이가 같아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위에 걸 누르면 두개 홀이 높이가 같아집니다. 예, 나중에 사이즈 맞추실 때 이렇게 써보실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 다음으로, 예, 부품 배치까지 했고요. 이제, 예, 라우팅을 하겠습니다. 라우팅이라는 건 이제 선을 연결해준, 이 PCB 선을 연결해주는 건데, 자, 진행하기 전에 가이드가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팅 중요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최소 트레이스 넓이, 예, 트레이스 넓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PCB 선이 지나가는데 그 선의 두께가 되는 거고요. 두께는 0.254. 저희 기본으로 EGD에 0.254로 잡혀 있어요. 254로 잡으면 되고, 대체로, 예, 1A 이내에 전류를 커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트레이스 클리어런스는 보면 0.152. 예, 대략 이 트레이스 넓이보다 절반보다 좀큰 상태인데요. 예, 트레이스 넓이가 넓어지면 클리어런스도 비교적 넓게 해주는 게 좋고요. 최소 PCB 아웃라인과 트레이스 거리, 예, 3mm.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켜주면 좋겠지만, 예, 꼭뭐 PCB가 작을 경우에는 사실 3mm를 지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웃라인하고 부품 배치도 아웃라인에서 멀리 있을수록 좋고요. 트레이스도 아웃라인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제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PCB의 가장자리에는 트레이스를 그리지 않습니다. 예, 트레이스가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예, 뭐 노이즈 같으면은 노이즈가 밖으로, 예, 새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밖으로 그리지 않고요. 모서리에는 트레이스가 지나가지 않는다. 같은 이유고요. 이쪽입니다. 모서리라고 하는 거는 이쪽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운팅 고정홀 주변에도 트레이스를 그리지 않습니다. 마운트홀에는 기본적으로 나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주위에는, 예, 트레이스가 없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운팅 홀이 클수록 트레이스 거리도 커진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별로 이렇게 특수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얘기하고 나면은 비교적 이제 상식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그냥 머리에다가 담아두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숫자를 외울 수 있음 뭐 외운다기보다는, 예, 요, 뭐, 2.54 같은 경우는 기본 0, 이게 10mm 단위거든요. 예, 10mm니까 이런 거는 좀, 뭐, 알 수가 있겠지만, 요런 수치들을 다 외우기는 좀 힘들 수도 있죠. 예. 그리고 트레이스 넓이 고려사항이 이제 전류죠. 많은 전류를 드라이빙 하는 이제 그 라인들은, 예, 선을 굵게 그려주면 됩니다. 시그널, 통신, 하이로우, 이렇게 IO 쪽에서 나가는 하이로우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크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선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원 쪽 단이다 하면은 그 전류에 따라서 와이어를 두껍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뭐, 몇 밀리면 몇 밀려야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하나만 갖고, 1A 미만은 0.254야. 그리고 2A은 약 2배, 3배. 2, 3배. 그쵸? 예. 3A? 더 많이. 2A에 2배 정도 좀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예. 전류가 커질수록, 예. 이 트레이스는 넓어져야 된다. 사실 뒤쪽에 가면 이제 약간 이런 트레이스 넓이를 이제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이 트레이스 넓이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그 PCB 동판 그 카파 그 카파 이 두께하고도 관련이 동판에 동박이죠 동박의 예, 두께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 또 나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예, 나오고요. 그리고 클리어 예, 여기서는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는 라인은 두껍게 그린다 정도 예,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클리어런스 고려 사항 중에 예, 고전압 예, 뭐 진짜 저희가 뭐 여기서는 안 나오겠지만 뭐 진짜 220V 이런 볼트에는 사실 이 회로도에서 선과 선이 붙어 있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전압이 높다 보면은 예. 쇼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빡 튀길 수 있어요. 우리 전선들도 보시면은 이제 고전압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전선이 닿지 않아도 탁 스파크가 뜨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전압이 커지면 클리어런스를 넓게 잡아 줘야 된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디자인 룰이라는 건데 제가 디자인 룰을 따로 안 잡아놨네요. 예, 자 디자인 룰이라는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툴에 보시면 자 디자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 DR 체크 DRC 디자인 룰. 예, 잠시만요. 제가 뒤쪽에 나오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DRC 체크를 예. 아. 우선은 뒤에 이제 DRC 예, 쪽 설명하는 게 있어서 그때쯤 DRC는 하겠습니다. 예, DRC 룰을 한번 볼게요. 디자인 룰. DRC 체크는 나중이고 DRC 룰, 디자인 룰. 예. 이 디자인 룰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한 라인이 있어요. 이게 룰이에요. 기본 룰입니다. 이 룰은 뭐냐면은 자, 보시면 자, 트랙 여기선 트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트랙, 트레이스입니다. 같은 단어고요. 트랙 넓이 0.254. 클리어런스 0.152, 비하 0.61. 이게 이제 기본으로 잡아놓은 규칙입니다. 규칙. 트랙 길이까지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D1의 1. 이게 뭐냐면요. 부품의 핀입니다. 핀. 포트. 포트 이름입니다. 우리 D1의 원, 이 D1의 1, 2, 3, 4, D1의 원, 여기네요, 이거. 그쵸? D1의 2, D1의 3. 이렇게 잡혀있죠? 그러면 D1의 원은 여기서 이어지는 선은 요 규칙을, 디폴트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디자인 룰을 내가 원하면, 애드 해가지고, 가령, 뭐 여기서 소스다 아니면 인풋 전원이다 인풋 전원이다 AC라고 할까 AC 저희가 여기서 들어오는 게 AC 전원이거든요 AC 전원이다 그럼 전류가 꽤 클 거고요 0.6 잡고 여기는 0.3 잡고요. 그리고 비하도 0. 뭐 사실 저희 비하 없지만
뭐 0.9 여기는 뭐 여기 비하 넓이고요. 비하 구멍 넓이고요. 아, 이게 구멍 넓이고요. 이거는 패드 넓이입니다. 네. 구멍부터 패드까지가 되겠고요. 0.6 정도 두배 잡아놓고 여기 0.1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러면은 룰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여러분만의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지금 D3하고 D1이 이쪽에서 타고 오거든요. 전기가. 그럼 D1, D1의 원 AC로. 이렇게. D1의 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라인이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죠? D1의 3. AC로. 예. 이렇게 규칙을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디자인이 잘못됐는지 됐는지 체크할 때이 룰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색하게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내가 이렇게 룰을 설정해 놨다라고 하면 이 툴이 룰을 따라줘야 되잖아. 뭐, 그러니까 트랙을 그리기 전에 룰을 먼저 정해놓으면은 이 룰대로 그리길 바라겠죠.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Apply Design Rule while routing and auto place.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지금 기본은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룰대로 그려져요. 예, 요것도 조금 좀, 예, 편한 기능 같습니다. 뭐, 리얼타임 DRC라고 돼 있고, 예, 체크. 이거는 DRC를 어긋나면은 이제 에러를 표시해 주겠고요. 예.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보시면 예 여기서 이게 선 잠깐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잘안 보이죠? 선이 0.6mm가 적용이 바로 돼요. 다른 선을 그려볼까요? 다른 선은 0.254 기본이 잡혀 있겠죠? 예. 요런 식으로 디자인 룰은 이런 겁니다. 예. 예, 메뉴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룰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회로를 그리시는데 힘들어지실 수 있고, 꼭 지켜져야 되는 라인만 좀 정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DRC 기능도, 사실, 예, DRC 기능도 좀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어서, 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아씨 말씀드렸고 이 코팅보드 언코팅보드 요것 또한 아 이게 여러분이 전자 회로를 설계를 할 때는 사실 100볼트 150볼트 200볼트 나올 일이 사실 많지는 않겠죠. 예, 물론 회로 안에 그 AC DC 이제 컨버팅 회로를 넣게 되면은 좀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이 또 코팅보드, 언코팅보드라고 해가지고, 코팅이 안된 보드면 클리어런스를 넓게 잡아줘야 되고요. 예, 코팅이 된 보드보다 언코팅보드는 클리어런스를 넓게 잡아줘야, 패드와 패드 또는 라인과 라인 사이에 쇼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꽤 많은, 한 4배 정도 되죠? 4배? 4~5배 되는, 사무실 5배 정도 되네요. 클리어런스를 5배 정도 넣어야 되고요. 언코팅 보드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동판이 겉으로 다 드러나 있는 보드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고압일 때는 이렇게 클리어런스를 넓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PCB 트레이스 라우팅 가이드가 좀더 있으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네, 여러분이 지루해지지 마시고,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읽고 나면은 이게 상식이 됩니다. 이게, 예, 외우는 게 아니고 약간의 상식으로 머릿속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트레이스 라우팅 중에는 라인을 꺾을 때 90도는 피하고 45도로 한다. 이렇게 이 그림처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반사파라는 이런 이제 노이즈 조절 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시그널들은 다 노이즈입니다.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길이는 가능하면 짧게 한다. 예. 그리고 뭐 그거는 첫 번째 그 부품 배치 때도 얘기했던 거죠. 트레이스가 짧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은 부품 배치고, 커넥터에 연결되는 트레이스 길이는 최단으로 한다. 예. 커넥터 같은데, 예. 커넥터하고 라인이 길게 나가면은, 예. 좀 노이즈가 많이 타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고속 시그널 전용으로 클럭 연결 트레이스 길이는 최단으로 한다. 이거는 어제도 부품 배치 때 좀 중복된 내용인데, 예, 그 크리스탈,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고속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에 이런 우리 동판이 있으면은 이 라인은 아무래도 저항이 생겨요. 저항 성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저항이 0옴이라고 보지만 선이 길어지면 저항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면은 일단 시그널이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고속 시그널은 서로 딜레이 시간이 조금 어긋나면, 예, 문제가 되거든요. 예. 아, 지금 뭐, 이 시리얼 통신도 그럴 수 있지만, 예, 선이 길어지면, 예, 시그널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그널 라인은 아날로그 시그널 라인과 멀게 배치한다. 예. 아날로그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는 민감한 애고, 디지털 라인은 약간의 이렇게 하이로우를 하면서 예 일종의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아날로그가 예, 영향을 타기 때문에 분리를 멀게 배치해 준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단면 PCB 주의사항인데, 단면 PCB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보면은 단면 PCB라고 하는 거는 탑 바탕 중에 바탕면만 있는 게 단면 PCB예요. 그럼 바탕면만 있다 보면 그라운드가 얼마 없겠죠. 그라운드가 생성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라운드를 확보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EMI나 노이즈에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파포라는 거를 처리해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그냥 라인만 딱 그려놓고 PCB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리고 점퍼를 사용한다. 예,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못 그릴 수가 있죠. 선이 가다가 방해를 받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될 때는 이렇게 점퍼를 사용을 해서 선 하나 못 지나가서 양면 PCB를 그려야 된다. 뭐이 정도 되면은 점퍼로 예, 건너뛰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라우팅 방법에는 예, 매뉴얼 방식하고 오토 라우팅이 있고요. 예, 오토 라우팅은 예,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고, 자동으로 선을 그려주는 거, 매뉴얼 방식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는 거. 당연히 저는 예, 매뉴얼 라우팅이 기본이다. 오토 라우팅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다 오토 라우팅을 하고자 하지만,예, PCB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PCB를 이렇게 뭐랄까, 설계를 그냥 컴퓨터에게 맡긴다는 게, 예, 물론 성능이 매우 좋아서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면 오토 라우팅을 쓰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 손보다는 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면 매뉴얼 쪽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컬러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선을 그리게 되면 탑면에는 빨간색으로 그려질 거고 바탕면은 파란색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그널과 아날로그 시그널을 멀리 배치한다는 건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전원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예, 여기는 예,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DC지만 같은 DC지만 예, 전기는 디지털 라인 아날로그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아날로그 전원과 디지털 라인을 분리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전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ADC가 사용하는 전원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전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코어에 들어가는 게다 대부분이 IO나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원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두 개가 혼용되면 예, 노이즈가 타고 들어가서 아날로그의 값들이 영향을 받고 예, 아날로그는 뭐 ADC 예, 저희 ADC 좀 많이 아시죠? ADC 값이 예, 부정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 하나에 이 그림 뭐냐면 디지털 전원과 아날로그 전원이 예, 상존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 로드라는 거는 전기를 사용하는 칩이 될 수도 있고 뭐 모터가 될 수도 있고 LED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전원이 보시면 파워, 아날로그 파워 이렇게 파워 단부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고요. 여기가 리코멘드 이거는 투비 어보이드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배치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전원은 분리를 했어요. 여기 전원은 일반 전원, 아날로그 전원 이렇게 나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원, 아날로그 전원을 나눠는 놨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그라운드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죠. 한 선을 나란히 이제 선 하나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도 분리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전원이 이렇게 끝에서 모여서 한 점에서 만나는. 예,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전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아날로그 전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들어 오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원을 분리해 준다고 합니다. 보통 아날로그 전원과 DC를 분리해 준다. 게다가 여기 회로에는 그냥 이렇게 서로 통과하지 않는 개념으로만 이렇게 그려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쪽 이제 회로를 할 때는 예, 비드나 일종의 코일이나 예, 인덕터로 예, 분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통 비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비드도 많이 쓰고 또는 애시당초에 애초에 이런 전원 소스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LDO나 DC가 들어갈 때 ADC용 뭐 전원 부품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예, 심지어는 만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라인이 서로 이렇게 일렬로 같이 통과하지 않고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놨습니다. 얘도 파워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파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파워 소스가 여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디지털 V, 디지털 아날로그. 그라운드는 같은 그라운드여야지 레벨이 서로 맞지만, 예, 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하죠. 레벨을 서로 맞춰주니까. 하지만, 예, 같은 레벨은 맞춰져 있지만, 서로 이렇게 관통되게끔 설계하지는 않는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아날로그 센싱을 한다거나, 예, 그런 때, 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라우팅 고려 사항이 또 하나 있네요. 예, 뭐, 예, 트레이스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고요. 자, 라우팅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워낙 PCB가 사실 우리가 툴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자, 아까 디자인 룰에서 우리 AC 라인은 두껍게 잡아놨어요. 사실 요 라인도 이 전원을 지금 드라이빙 해주는 거잖아요. AC 라인을 12V 듀얼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전원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은, 자, 뭐, 일일이 바꿔줘도 되고요. 사실 여기서 0.5씩 잡아줘도 돼요.
0.5 정도 이렇게 잡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줘도 되고, 그리기 전에 잡아줘도 되고, 0.5 잡아줘도 되고. 요거는 또 0.254로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GND니까 그리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ND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선을 0.5 정도로 잡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여기 선을 다 거의다 그렸는데, 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딱 그리면 이렇게 선이 되면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아래 패드하고 많이 붙죠. 이게 낫습니다. 예, 이거는 선을 그리다가 안내선이 이렇게 패드랑 붙게 되면 알파벳 R을 눌러주시면 부품일 경우에 회전이죠. 이런 라인도 예, R자를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얘도 전원 라인이니까 0.5 정도로 좀 굵게 잡고요. 요거는 요렇게 그릴 때, 자, 그러면은 여기도 좀 패드가 많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 굵기도 0.5 정도 잡아주겠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라운드 라인도 그렸군요. 뭐 그라운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맞는 거죠? 그라운드 라인도 이거보단 이게 낫겠네요. 그쵸?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예, 따라하고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라운드 선을 제가 굵게 안 한 이유가, 자,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잠깐. 일단은 여기까지 라우팅을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라우팅 끝. 예. 그리고 단면 PCB 만들기가 있는데, PCB는 기본적으로 양면 PCB가 기본이고요. 단면 PCB를 만드는 경우는 아까처럼, 딥자재만 사용할 경우, 예, 그리고, 저가형 PCB를 만들고자 할 경우, 예, 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종이 소재의 PCB를 써서, 예, 단면 PCB를 할 경우, 예, 이런 싸게 만든 PCB를 합니다. 근데, 뭐, 제 인터넷에서 단면 PCB 발주에 관해서 좀 살펴봤는데, 수량이 많지 않으면, 예, 공장에서 잘안 해준다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예, 양면 PCB를, 예, 하시면 돼요. 예.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단면 PCB를 혹시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 단면 PCB를 어떻게 하는지,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잠깐, 예,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PCB는, 예, 양면 PCB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요 패드 제가 좀 부품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요 패드 하나만 선택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패드들은 보면은 멀티레이어에 돼 있어요. 멀티레이어. 예, 그쵸? 그래서 이 패드들을 다 선택을 하고요.
보통 단면 PCB를 쓰는 경우는, 예, 보통 이런 딥자재를 쓰는, 예, 간단한 PCB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우측 메뉴에 보면, 플레이트. 아이고. 이게 원래 멀티 레이어인데, 바텀 레이어가. 이게 멀티 레이어인데, 플레이트에 노를 놓으시면 돼요. 그러게 하고, 이제 PCB 발주하실 때, 이제 거버 파일이랑, 자, 이게 좀 얹어놓으면 안 되긴 한데, 사실 저희가 단면 PCB는 만들,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예,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해본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거버를 생성하면, 뭐, 아직까지 거버를 만들, PCB 해저 언컴플리트에 대해서, 원투 체크. 아, 이거는, 어쨌든. 거버라는 걸 생성해서 PCB 공장에 PCB를 발주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탑면에 대한, 이탑 레이어에 대한 그 거버 파일은 제출하지 않고, 바탕면에 대한 거버 파일만 제출하시면, 예, 그쪽에서 PCB를 단면으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과정이 좀, 참고한 이 과정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PPT로 넘어와서, 예. 여기 요 라인입니다. 요 플레이트 S, 노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라운딩 효과, 예. 이걸 해야죠. 이거는 이제 일반상이 되는 거죠. 자, 그라운딩 효과. 자, 그라운딩을 왜 하느냐? 예, 기본적으로 노이즈 감소와 EMI 영향 감소다. 결국은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를 잡기 위하면 그라운드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나 단면 PCB에서는 그라운드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라운드를 확보하는 카파푸어라고 보통 합니다. 카파푸어를 하는 방법은, 자, 이 PCB는 파란 선이니까, 예, 이 선을 어디다 그랬죠? 지금 단면 PCB니까 아래쪽에 그랬죠? 아래 바탕 레이어에 있습니다. 이 바탕 레이어를 선택한 가운데 여기 카파 에이리어라는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리을 비슷하게 리을도 아닌 것이 이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카파 에이리어 E자고요.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GND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PCB 전체면을 대략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 아래 오셨을 때, 예, 이게 끝을 낼, 이 저희가 사각면을 채우려면, 예, 우클릭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아이고,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 7시 12분이 됐네요. 한 15, 예, 일단 카파를 채웠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아까 그라운드를 그리긴 했지만 그라운드 선은 이 카파에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고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이렇게 돼요. 연결이 돼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린 선이 남아있긴 한데 요거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제가 딜리트로. 선이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운드는 따로 선을 연결 안 해주시고 카파를 통해서
면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일단은 예, 좀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13분이고요. 예, 23분까지 10분간 쉬었다가 예,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 주십시오. 예. 자, 여기 여기 PPT를 보면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를 배치한 게좀두 종류로 이렇게 그려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PCB를 이제 그 카파퍼를 깔면 이렇게 테두리에다 넓게 세서 잡고요. 지금 이 PCB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홀이 있죠. 간혹가다 이 홀에 이렇게 카파를 깔 이제 여기에 이제 가령 이제 케이스에 금속 성분이 있고 그러면 이 나사를 여기다 박고 하면은 이 밖에 케이스와 이쪽 그라운드를 접지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접지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 어떠한 전기적인 성분이 안으로 타고들어서 이 회로를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가령 그 정전기 테스트. 예, 저희 이제 인증 테스트 때 하는 거죠. 케이스에다 대고 그 정전기 건을 막 쏘는데 그 전선이 그 전기가 만약에 여기 케이스를 타고 들어와서 이 PCB에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가령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카파를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파를 이렇게 씌우지 않고요. 라인을 내부에다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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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해놓으면 예 이렇게 안쪽에만 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그 고압 전류일 때는 사실은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카파를 씌워주지 않습니다. 그라운드하고 VCC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고압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고압 라인이라고 따지면은 고압하고 그라운드는 전기가 이렇게 팍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압선 쪽에는 카파를 씌워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진 않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따지면 카파를 이렇게 씌워줘야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령, 예, 카파를, 이런 식으로, 대략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씌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압 라인이라고 따지면, 여기 선은 좀더 두껍게 그리겠고요. 고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파는 예, 용도에 따라 무조건 보드를 다 씌워주기보다는 물론 이 규칙에 보면은 최대한 그라운드를 확보한다 이런 룰에 예, 상충되긴 하지만 그거는 예 그래서 이 룰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를 예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룰을 지키고 어떤 룰이 상충되면 예 필요한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여기 아래다가 해놓고 요 네모 그림을 이렇게 해서 우클릭으로 마무리하면 이런 식으로 패드가 생성됩니다. 요 X자는 지금 패드가 연결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네트에다가 GND라고 써줄까요?
그러면 GND가 됩니다. 지금 네트가 전혀 없었었는데, 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리는 건데, 예. 그냥 이거는, 예, 동판이 생기는 겁니다. 뭐 네모나게 그린다? 네모나게도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도 동판을 내 마음대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들은 지금 속성이 없어서 X표가 나왔어요. GND, GND, GND. 예,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라운드 패드를 임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버튼이고요. 일단은 엉망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카파를 지우겠습니다. 일단 카파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씌우고요. 간단합니다. 쉽죠? 예, 별거 아닙니다. 씌웠고요. 저장 한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검토인데요. 뭐 여기서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2D 위에 2D 버튼을 누르면 예, 2D를 누르면 예, PCB가 첫째 시간에 잠깐 해봤지만 이게 우리가 그릴 PCB입니다. 예,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3D 지금 요 캡은 3D 부품 그 라이브러리에 3D 작부가 없어서 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PCB를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이제 참고용 검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PDF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PCB를 그리고 나서 PCB를 발주를 하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잠시만요. 이게 좀 지워졌는데. 예. 그럴 때는, 자, 파일에서, 익스포트에서 PDF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PDF로 나옵니다. 전환이 됩니다. 이 PDF는 1:1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쇄를 해서 1:1 사이즈로 프린트를 하면은 실제 PCB 사이즈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아, 제가 잘못해서 인쇄를 해버렸네요. 예. 그러면은 뭘 해볼 수 있느냐? 내가 설계한 게 내 부품하고 위치가 맞는지 부품을 올려 직접 그 종이에다 올려볼 수 있어요. 네, 혹시라도 부품을 잘못 선택해서 그렸거나 예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카파가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 그림을 보드가 실제로 안착될 그 위치에 만약에 케이스가 이미 있다고 할 때 케이스에다가 요거를 올려가지고 올려놓고 이 지금 나사홀 있죠? 요런 나사홀을 실제로 구멍을 뚫어서 위치가 맞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 소켓의 위치나 나중에 어떠한 위치를 봐야 될 때 이렇게 프린팅해서 실제 해볼 수 있습니다. PCB를 발주하시기 전에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PCB, 예, 그, 낭비, 그러니까, 뭐 PCB 발주하고 뒤늦게 알는 것보다 좀 좋겠죠. 예, 검토를 꼭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예.
자, 밑에 DRC 체크가 나오고요. 예, DRC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에 체크 DRC. 자, 지금은 제가 여기 디자인 룰에서 요걸 누르고 이걸 활성화한 상태에서 그렸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두껍게 나왔거든요. 그쵸? 이거 만약에 적용 안 하고 세팅하고 제가 만약에 이쪽 라인을 여기를 만약 0.3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디자인 DRC 체크라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 라인을 연결 안 했다. 체크 DRC 하면 여기 네트에서 잠시만요. 요거는 언루트 하면 되고요. DRC고 여기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일단은 잠시 세이브를 해야 되나? 잠시만요. 세이브하고 다시 한번 체크 DRC. 여기 네트에 떴습니다.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예, 그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 X표들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선을 0. 원래 9인가요? 엄청 두껍게 했네요. 자, 0.9로 하고 저장하고 DRC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뜨죠. 왜 뜰까요? 여기에서는 클리어런스가 이 선하고 요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또 에러가 뜬 겁니다. 그래서 DRC는 DRC 룰과 DRC 체크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DRC 룰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에러가 많이 뜨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애시당초에 이렇게 그리기 전부터 체크해 놓으면은 체크하고 룰을 이렇게 다 정해 놓으면 그 룰대로 예, 자동으로 두께가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0.6이군요. 다시 0.6 DRC 다음에 이쪽 라인도 A도 0.5로 잡아서 그러면 다시 저장하고 체크 DRC 해보면 여기도 클리어런스가 안 맞다고 하네요. 이거는 카파를 다시 씌워줘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DRC가 클리어가 돼야 됩니다. 저장하고 체크 DRC 저장하고 체크 DRC DRC가 클리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DRC까지 클리어 되면 일단 우리 단면 PCB 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예, DRC 쪽은 사실 제가 처음에 툴할 때도 약간의 예, 좀 계속 좀 체크해 좀 뭐 혼동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만들어 본 건 AC 라인에 대한 규칙. DC 라인에 대한 규칙을 썼었고 여기 어플라이 요거 표시는 안 되는데 여기다가 체크를 했었고 각각 라인에 대해서 어떤 라인을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여기도 다 설정을 해줘서, 예, 시작하기 전에, 라우팅 전에 이거를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뭐, 예, 뭐, 각각 개성에 따라서 DRC를 해놓고 하셔도 되고, 뭐 규칙만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확인하셔도 되고, 미리 그리기 전에 다 요거까지 체크해가지고 이 규칙대로 그려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규칙을 따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건 여기 체크를 깜빡 안 하고 나서 그렸는데 왜 DRC 룰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크로스 프로빙. 예. 요것도 사실은 이제 뭐 이게 회로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뭐 굳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할 수가 있는데 제 툴에 있는 기능이고요. 네, 사실은 예. 예, 지금 여기 PCB하고 서로 회로도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할 때, 예, 검토를 할 때, 이제 이 라인이 연결이 잘 됐나? 자, 여기 요 라인이 연결이 잘 됐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PCB는 너무나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뭐 여기에 요 렉티피칼 다이오드에, 브릿지 다이오드에, 뭐, 여기 1번 핀이랑 연결 찾으면 되지, PCB에서. 요거네. 요 라인이겠네. 뭐, 그러겠죠. 근데, 부품이 많으면, 예, 잘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 툴에, 크로스 프로브. 툴에, 크로스 프로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거꾸로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툴에 크로스 프로브 하면은 회로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쪽 라인으로. 예. 요 기능은 가끔 저 예전에도 예, 회로도 이렇게 검토하고 할 때, 이 라인, 사실 이건 너무 간단하지만 복잡한 회로도에서 요 라인 어디지? 해갖고 막 한참 찾았던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로도는 찾기가 쉬운데, 예, PCB에서 어떨 때는, 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1, 2, 3번 핀인데, 예.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다. 이거는 부품,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 회로도에서 PCB로 넘어가는 거. 아, 그리고 부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빙에서. 라인뿐만이 아니라 부품 툴에 예, 이렇게 여기 나오죠? 예, 부품도 회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인 크로스 프로빙 회로에서 PCB, PCB에서 회로. 예, 지금 다 해본 거고요. 예. 자, 그다음 오토 라우팅. 아, 대망의 오토 라우팅. 예. 예, 귀차니즘의 이제 유혹을 부르는 오토 라우팅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PCB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저장이 돼 있고 파일의 세이브 엣지에서 타이틀을 여기 2번으로 한번 해서 서플라이 2로 해서 세이브 한번 해보고요. 자, 기존에 카파 지우고요. 자, 라우트에 언루트 올 이걸 누르면 저희가 연결해놓은 선이 싹 없어져요. 짠. 예. 라츠만 남죠? 이것도 지우겠고요. 예. 라츠 라인만 남죠?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라우트에
오토라우트에 오토라우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싫어하는 옵션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스킵할 거, 이 선은 건드리지 마할 거, 예, 여기다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건 내가 직접 연결할 거야 하는 선은 예, 여기서 제외시킬 수 있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탑면에다가만 그릴 거야, 바탑면. 우리 바탑면에만 그려야 되거든요. 그쵸? 요거는 로컬 툴을 깔아서 할 거냐, 이거는 클라우드, 우리 이쪽 EGEDA 서버를 통해서 할 거냐, 이렇게 하고. 리얼타임 디스플레이, 뭐, 이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이런. 아마 이게 오래 걸릴 겁니다.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스탑 라우팅 하고, 다시 한번 오토 라우팅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항상 꼭 이렇게 혼자 할 때는 잘 되다가 예, 잘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혼자 있을 땐잘 돼요. 이 디자인 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디자인 룰 한번 딜리트 해볼게요. 저장하고, 일단은 잘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꼭 이게 예, 저번에도 한번쯤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꼭안 되더라고요. 뭐 다른 툴로 돌리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사실은 막 규칙을 줄수록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1, 2층을 막 오고 가고 있는데, 그쵸? 이렇게 하면은 잘 돼요. 그리고 아마 PCB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 1, 2층 굳이 이렇게 복잡지도 않은데, 1, 2층을 다 쓰고요. 다 써야지 얘는 좀 속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드에다가 얘는 물론 그라운드긴 한데 자 굳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이게 그라운드긴 하지만 막 이렇게 패드에 근접해 가지고 이동하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을 오토라우팅 하고 나서 다 잡아줘야 돼요. 물론 뭐 여기 체크 아예 디자인 눈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있어요. 오토 플레이스 비아 뭐 이런 것들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거 체크해 놓으면은 이 디자인 룰에 따라서 막 피해는 가겠지만 이 체크 이것도 다 조건이 됩니다. 오토 라우팅에.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진행도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전 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토 라우팅 기능이 있다는 엄만 말씀드릴게요. 라우팅에 오토 라우팅. 진짜 저녁이라서 그런지 티가 안 되네. 서버가 바쁜가 봄. 지금 서버가 바빠서 예, 안 된다고 합니다. 멀티플 라우터 나중에 다시 하라고 합니다. 예. 예. 이렇게. 엉망으로. 예, 엉망으로. 그렇습니다. 손으로 한게더 낫죠? 그래서, 일단은,
그라운드도 다 연결하고,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기능도 있고, 또는, 예, 중요한 선은 내가 다 연결을 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선만 오토라우팅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일단은 그렇구요. 자, 솔더 마스크 확인. 예.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 PCB 이거, 저기. 설계 검토에서 PDF로 컨버팅 해봤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납땜할 패드, 솔더 마스크만 뽑아서 PDF로 만들어서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PCB에서 보이는 면, 동으로 보이는 면은 요 솔더 마스크 쪽이에요. 예, 요 패드들. 그래서 이 솔더 마스크만 확인하고자 할 때, 자,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솔더 마스크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 가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솔더 마스크만 확인을 가능한 아웃라인은 있어야 돼요. 모두 아웃라인은 있으세요. 잠깐만요. 모두 아웃라인과 바탑 솔더 마스크. 예. 이렇게 솔더 마스크만 볼 수 있죠. 이게 결국은 이제 부품이 놓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예, PCB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를 프린트해서 부품을 올려놔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지금 다시 활성화할게요. 그리고 파일에 익스포트 PDF 하실 때 여기서도 빼고,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 보드 아웃라인은 기본 세팅돼 있어야 되고요. 멀티레이어, 그리고 바탕 솔더 마스크. 이렇게 해서 컨버팅을 해보시면, 예, 우리가, 예, 그 원하는, 예, 솔더 마스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를 바꿔볼 때, 여기 레이어들이 있다. 이 레이어는 제가 좀 전에 아까 한번 쭉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중에서 보통 보는 게 탑, 바탕, 그리고 실크, 그리고 이제 솔더 마스크, 아웃라인, 예. 홀 있어야 되고요. 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예, 컨버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논리로 실크 스크린 확인. 예, 실크 스크린이 제대로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사실은 실크 스크린은 이 보드의 기능하고는 사실 크게 관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드를 조립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공간입니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쭉 해주시고, 어떤 부품 내용이, 딱 보시면은 요 부품 이름이 잘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극성 같은 게 있으면 극성 표시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극성을 모르면 자동으로 조립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기계가 막 이렇게 자동으로 조립해 주지 않고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부품 배치 정보를 잘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사람이 수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려면은 부품의 극성도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살펴봤고요. 예, 자료는 밴드에 제가 다 올려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챕터 3.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모듈 생성이 나옵니다. 뭐 사실 이게 회로 모듈 생성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모듈, 이제 회로도. 자주 사용하는 회로도라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저희가 했던 게 듀얼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회로입니다. 예. 전원 공급 회로는 사실 쓰이는 용도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자, 전원 소스가 리튬 배터리다. 아니면 건전지다. 아니면 저기 상전이다. 예. 몇 가지가 있죠. 물론 여러분께서 이제 전문 회로 이렇게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경우에 예, 막 다양한 회로를 설계할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회로 설계를 되게 자주 하게 될 경우 예, 그러면 전원단 같은 경우는 거의 반복이에요, 반복. 예. 전원 소스나 예. DC-DC 회로, LDO 회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모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예, 매번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불러서,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듯이 이제 회로 작성의 시간을 단축해 시켜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자, 여기 회로도 저희가 만들었죠? 예. 요 회로도를 파일에, 자, 일단 지금 다 저장되어 있죠? 파일에 세이브 엣지 해서, 죄송합니다. 파일에 세이브 엣지가 아니라, 파일에 세이브 엣지 모듈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듀얼 파워 서플라이 1, 모듈로 할게요, 이름을. 예. 모듈. 예. 세이브. 예, 세이브가 됐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모듈이 됐어요. 아, 이건 지워도 되는데, 사실. 자, 모듈로, 지금. 예, 일단은 모듈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예, 한번 불러와 봐야죠. 파일의 뉴 프로젝트 모듈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또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 자, 라이브러리에 여기 보시면 스케매틱 모듈에 워크스페이스에 잠시만, 아, 지금 여기 콘텐츠가 이거 제가 좀 전에 만든 거죠? 듀얼 파워 서플라이 모듈 이렇게 하면 이름을 적으랍니다. 예, 듀얼 다섯 글자밖에 안 돼요. 듀얼 파워 서플라이 모듈 잠시만요. 이 그림까지 나와버렸네. 아, 이 그림 필요 없는데. 통으로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아까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모듈이 됐는데, 예, 이렇게 해서 모듈을 불러와서, 내가 쓰는 전원 모듈이야. 이렇게 딱 불러와서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이제 회로를 설계를 했었던 거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회로를 설계하는 게 아니, 자, 지금은 내가 설계해 놓은 거를 모듈을 했고요.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모듈을 할 거야. 그럼 new 파일에 new 여기 보시면 스케매틱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 뭐 회로를 그리면 됩니다.
가령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PDF 잠깐 PPT를 볼게요. 듀얼 파워를 했고 예, 뭐 따로 한건 없네요. 예, 사실은 예, 이게 원래는 가령 이렇게 UCC 그라운드 제가 좀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이것도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되겠네요. 귀찮으니까 지웠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 전원을 분합해주는 가장 간단한 회로죠. 이렇게 해서 저장. 여기는 뭐 분합. 세퍼레이트 파워. 아니면은 뭐 2분의 1 회로니까 할프 파워로 할까요? 제가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고 저장했으니까 닫아놓고 우리 여기가 지금 새로운 회로도죠? 여기다가 와 라이브러리 누르시고 듀얼 말고 여기 심볼 스케매틱 모드로 하시면 제 워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들은 이렇게 나와요. 할프 파워. 파워. 오케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됩니다. 많이 쓰는. 뭐 저희가 지금 회로가 다 간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그리는 회로들이 중첩이 그리다 보면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PC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잠시만요. PCB. PCB 또한, 저희가 이런 아트웍까지 다 부품 배치까지 잘 정의되어 있는 이제 PCB가 있고요. 뭐 소켓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런 뭐 요런 회로 이 PCB가 전원 공급 PCB 아트웍이 돼 있다 했을 때 이거를 Save as a module 해서 Dual Power Supply 저희도 모듈 모듈, 세이브 해놓고, 이러면 이게 지금 모듈로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런 PCB가 있는데, PCB 모듈, 예. 듀얼 파워 서플라이 모듈, 듀얼 파워 서플라이,
다섯 글자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모듈이 딱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모듈이 사실 뭐 요거는 여러 개 나올 일은 없지만 예. 가령 라이브러리에서 요거를 듀얼 파워라고 해 놓고 오케이 해서 두 예. 또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도 갖고 올 수 있죠. 여러 개라면 예. 그런 식으로 예, PCB 파일도 예, 이제 모듈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PCB 뭐 분할회로까지는 굳이 예, 메뉴니까 메뉴 사용법이니까 한번만 해볼게요. 예, 파일의 뉴에 여기 보시면 PCB 모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만드실 수도 있어요. 뭐 가령 헤더핀 갖다 놓고 라이브러리로 가야죠. 여기서 풋프린트에서 요거는 다음에 나오는 거랑 좀 연관이 있어서 예 이거는 예 나중에 할게요. 예 PCB도 모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UPCB 모듈은 조금 나중에 하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회로도 없이 PCB 그리기가 있는데 그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예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파워 모듈만 써봤습니다. 파워 쪽 듀얼 파워 모듈만 써봤습니다. 예. 넷포트 사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5분이니까 예. 지금 약 10분간 쉬었다가 1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넷포트 사용인데요. 예. 페로도에 있는 기능을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한 사항이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다 파일에 U 프로젝트에서 넷포트 사용에 대한 걸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새로 만들 건 아니군요. 자, 기존에 우리가 듀얼 파워 모듈을 만들어 놨던 거를 가지고 예, 여기서 예, 저희가 만들었던 회로에서 좀 구현을 해볼 거고요. 일단 저희 메뉴에 보면은 예, 여기 이 네트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예, 이 버튼을 쓰는 법을 볼 건데요.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로들은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쵸? 예. 이렇게 다 선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좀 간단해요. 그쵸? 회로가 간단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회로가 엄청 복잡해서, 예,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얘는 여기가 있고,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요.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예. 여기에 어떤 물건들이 많이 있고 할 때요. 예, 이렇게 선이 길어지면은 사실 사람이 보기에는 예,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3번이 원래 3번과 AC 여기 붙게 돼 있거든요. 그쵸, 여기죠. 거기다가 아, 우리가 네트포트를 쓸 거군요. 이렇게 해서 와이어를 일단 좀 빼주고요. 와이어를 잠깐 빼주고 여기도 잠깐 빼주고 네트포트를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트포트라고 돼 있으면 여기도 와이어를 빼주고 이게 마무리를 지려면 우클릭을 해주면 끝나요. 이렇게 우클릭, 우클릭. 예, 해서 여기다가 네트포트를 연결해 주고요. 이 선을 보시면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AC, 저희가 이게 AC 전원이니까 AC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AC2번, 여기도 AC1번, AC2번.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와 여기는 실제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이어 빼서, 요 와이어는 빼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실제적으로 뭐 요거 조금 지저분하게 됐죠. 뭔가 라인이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예.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이 저장하고요. 이러면은 요 선과 요 선은 지금은 끊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이 붙어 있게 됩니다. 디자인 룰에 업데이트 PCB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츠 라인이 잠깐 이거 언루트를 해야 되겠어요? 예. 언루트를 하면 예.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연결이 돼 있죠? 페로도에서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예. 사실은 요 라인에 보면은, 예, 이 이름을 쓸 수도 있고요. 요 네트네임을 써도 됩니다. 사실 이 네트, 이거 지우고, 요 네트라벨을 써서, 여기다가 AC, 아이고, 죄송합니다. AC1이라고 잡아주, 여기다 지금 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저장하고 또 업데이트 PCB를 해보시면 노체인지라고 되어 있죠? 예. 일단 보시면은 네트라벨이랑 회로도에서 요 네트네임하고 네트라벨하고 네트포트는
실제적으로 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포트를 이름을 지어주고 그 포트를 연결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 이런 네트 포트 이름을 해놓으면 포트 이름이 좀 더 잘 보이고요. 예, 선은 예, 요 네트 이름을 그냥 잡아준 거기 때문에 예, 요거보다는 네트 라벨을 연결해 주시면 좀 더 예, AC1번 저장 예,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선이 너무나 길게 쭉 저 멀리까지 이어지거나 예, 그럴 때 이 네트 포트를 쓰시면 됩니다. 네트 포트 쓰는 법. 예. 그리고 요거는 버스 사용법입니다. 그림만 보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버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림이에요, 그림. 자, 이렇게 이제 이 1번부터 8번까지 이게 이제 패러럴 포트다. LED 8개를 제어하는 패러럴 포트다. 라고 했을 때 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저기 뭐 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MCU 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선이 매우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선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데이터 버스 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버스 선은 실제적으로 선 연결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와 관련된 이 기능은 요 세 개의 버튼으로 이제 이 구성을 하는데요.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새로운 거에다가, 예. 이거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에서 한 포트 8개짜리 한번 이게 소켓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8개 포트가 있고요. 거기다가 LED가 8개 있다 칠 때 좀 귀찮네요. 아니 귀찮은 게 아니고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LED를 이렇게 이렇게 좀 잡아놓고 카피해서 붙여넣겠습니다. 2, 3, 7, 예, 8. 아무래도 회로도는 좀 보기 이쁜 게 좋죠. 가령 그거를 포트로 할 때, 자, 일단은 여기 포트에다가 짝대기가 살짝씩 나와야 돼요. 여기 있는 짝대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아이고 네임을 여기다 네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다가 1 1이라고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2가 생성되고 3 4 5 6 7 8 이렇게 정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점이 있죠. 여기에 이제 이름이 부여된 거예요. 이 라인에. 그리고 여기에도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해줍니다.
하나, 둘,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도 여덟 개.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점이 보이시죠? 여기다 딱 해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예. 사실 이 상태로만 따져도, 잠시만요.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니까 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놓고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디자인에 컨버팅 PCB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치는 따로 안 하겠지만 좀 나란히 일단 놔볼게요. LED 1번, LED 2번, LED 3번. 뭐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트가 1번부터 이렇게 다이 라치 라인들이 연결돼 있죠? 예, 저장해 놓고 이미 저희가 회로도에서 이름만 주어져도 여기서 이름만 이렇게 주어져도 사실 얘네들은 연결 1과 1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로도라는 거는 저희가 사람 눈으로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아, 이게 데이터 버스가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얘네들은 같은 속성의 데이터 라인이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의미는 없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체인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버스 쓰는 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예, 이게 이제 다른 회로들 보시다 보면 가끔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이제 좀 회로 잘 그리시는 분과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한 회로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라고 약간, 예, 의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선은 다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지 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포트에 이름만 지어주고, 이 선은, 예, 그림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넘어보고요. 자, 그리고 멀티시트 회로라고 해서, 저희가 회로도가, 아, 대부분 다 하나의 회로도에 다 그리십니다. 예, 그쵸? 제가 여태 동안 예, 봤던 회로들은 거의 예, 페이지 하나에다 그렸어요. 근데 사실은 예, 조금만 좀 부품이 들어가도 요한 장의 회로에 다 그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놔두고,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요 그림 일단 보시면, 지금 요 네모칸으로 해놓은 거는 제가, 아, 이 부분에 이미 회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 회로에다가 요 회로를 또더 그려야 돼요. 뭐, 더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회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시트 1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라면 시트가 하나 더 생깁니다. 회로 요 잠깐 저장하고요. 지금 여기 회로가 열리는 거는 하나예요. 하나에 시트 1, 시트 2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시트 1, 시트 2가 따로따로 놀면은 PCB가 두 장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이거는 다 같은 회로 안에 있다 치고 아까 그 PPT대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LED들이 이쪽에 이쪽 LED가 만약에 뭐 이쪽에 아이고 일단은 요거 지울게요. 라인 지우고 자, 이쪽 구석에 이미 있고요. 이거는 제가 X를 해서 시트 2에다 넘기겠습니다. 시트에도 막 많이 회로를 그릴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우리 PCB 넘어가 볼게요. 업데이트 PCB. 여기도 체인지가 없음,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시트만 여기 보시면 시트, 지금 시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두 장으로 나눠서 그렸지만 실제적으로 PCB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포트 네임이 지금 다 묶여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시트 두 장이야. 여기 1, 2, 3, 4, 5번 있어. 해놓는 것보다 이렇게 포트로 1 연결을 해주시면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넷 네임 지우고요. 이렇게 해놨고요. 사실은 요것도 안 해놔도 돼요. 요것도 요것도 그렇습니다. 좀 더 헷갈리죠. 있어서 회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남이 안 봐도 내가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예 항상 정리가 되고 예 언제 봐도 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요. 시트 2로 1로 넘어가서 얘도 다 지우겠습니다. 쭉 요렇게 해도, 요렇게 해놔도, 저장하고, 여기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넷 네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네트에 이름이 이미 다 있어요. 이것과 넷 라벨, 넷 포트하고 넷 라벨은 같은 역할이어서, 이 포트에 이름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 포트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우면은 연결이 안 될 거고요. 이러면 끊어지고요. 자, 선 다 끊어졌어요. 여기다가 넷 라벨을 다시 걸어주면 선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붙일게요. 1.
2, 3. 이렇게 붙여놓으면, 저장하면, 업데이트 PCB, 어플라이 체인지 하면 선이 다시, 예, 라츠 라인이 다 붙었죠. 다시 생겼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이 시트를, 멀티 시트를 작성하면 그 시트 길이는 이런, 예, 포트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경우는 회로를 그려야 되는 게 많을 경우, 예, 시트를 여러 장 그리게 되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회로를 파트로 분리할 때도 있어요. 전원부, MCU 주변부, 뭐 센싱부, 뭐 센서 파트 아니면 구동 파트 이렇게 막 시트를 다 나눠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보면 이제 포트들이나 연관되는 것들이 다 이제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것들은 네포트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은 저희가 해볼 게 이제 싱글 레이어 PCB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저희가 뭐 복잡한 회로를 하기보다는 예, 툴을 그냥 쓰는 과정만 해볼 거고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SMT 자재에 대한 예, 사이즈 표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예, 저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게 0603, 0402. 예. 0603이 가장 노멀해요. 대신에 부품이 커져, 뭐, 내가 큰 부품을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보드 디버깅이나 이런 게 편리하기 위해서. 예, 0805나 1206. 1206이 지금 크거든요. 예, 1206쓸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미리로 단위로 하면 1005, 1608. 한국에서는 미리가 좀 친숙하고요. 제가 부품도 보여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요런 거는 0603이면 야 0603이야 그러면 사실 요거보다는 요거일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인치법인지 미리법인지 꼭 확인하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SMT 부품이 나오면 예 사이즈 꼭 확인하십사 하고요. 저희가 그려볼 회로는 PCB는 이렇게 간단한 회로입니다. 또 회로가 나오면 이제 한번 뭐 해석은 해보면 자 전원과 이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LED를 제어하는 회로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이 회로에서 가장 중점인 거는 이 트랜지스터 이런 모양의 예. 근데 이제 부품 기호가 나왔으니까 일단 설명은 드려야 되겠네요. 그쵸? 예. 이 트랜지스터는 더 트랜지스터가 큰 의미의 부품이고요. 트랜지스터는 BJT라는 부품하고 MOSFET이라는 부품이 좀 널리 사용됩니다. 회로로는 모양이, 회로 기호는, 예, 심볼은 이렇게 보통 생겼고요. 예, 속성이 BJT요, 아, 이거 MPN, BJT의 경우에는 NPN과 PNP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MOSFET에서는 N채널이라 부르고 P채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품의 특성은, 자, 저는 항상 이게 가장 익숙은 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이 제어 라인이에요. 아마 여러분께서 회로를 그리실 때, 뭐, LRC 부품의 칩. 예, 그게 가장 흔히 있지만, 이제 회로를 그리게 되면 TR을 피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구동부가 들어가면, 예전에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을 쓰실 때 대부분 뭐, 하이로우 제어하고 끝에는 모듈이 위치해 있고, 예, 그렇게 돼 있죠. 하이로우로만 제어하고 하는데, PCB에 안착을 하다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나 예, 트랜지스터를 쓰시게 될 일이 늘어날 거고요. 트랜지스터 중에는 예, BJT와 MOSFET이 있고 큰 전류를 구동해야 된다고 하면 MOSFET을 쓰시게 될 거고요. 예, 간단한 제어를 할 때는 BJT를 쓰시면 됩니다.
요 회로 보는 법은, 예, 이쪽이 제어 라인이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은, 화살표가 밖을 향하고 있네 하면 NPN 타입의 BJT다. 화살표가 안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PNP 쪽 타입의 BJT다. 이건 어떻게 구동되느냐? 이 IO에 하이가 걸려 있으면 전류가 통하고 로우가 걸리면 전류가 통하지 않고, 이런 타입은 이 IO에 로우가 걸려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통하고 하이가 걸리면 전류가 통하지 않는, 예, 그런 방식의 트랜지스터입니다. FET는 기호 요 화살표는 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응되는, 이 상응하는 부품이에요. 같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어하는 라인에는 꼭 저항을 걸어줍니다. 이 저항이 없으면, 예, 이쪽에 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 반드시 저항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제어하는 LED를 껐다 켰다 하는 회로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LED를 보통 IO에다 걸어가지고 저는 뭐 저항 걸어서 켜줄 수 있죠. 물론. 하지만 IO에서 전류를 땡겨 쓰는 거는 가급적 피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스터로, 전기를 크게 사용해야 되는 부품에는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구동을 한다라는 회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회로예요. 예. 요거를 겸사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로를 새로 만들까요? 여기서 뭐 LED N TR이라고 할게요. TR LED 컨트롤 뭐 이렇게 프로젝트명을 정해놓고요. 세이브하고요. 너무, 예, 간단한 회로만 한다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회로가 복잡해봤자, 예, 시간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항상 저희는 회로, 어차피 이제 회로 연습하셔야 되니까 항상 부품을 다 우선 불러놓습니다. 부품부터 찾아옵니다. 요 회로는 밖에다가 연결을 한다 치고요. 여기다 포트에다가 여기서 매일 회로에 3개짜리 포트를 하나 불러옵니다. 1, 2, 3번. 예. 그리고 1, 2, 3번이면은 1번은 뭐 아무거나 놓으셔도 돼요. 자, 일단은 회로 놓으니까, 자, 소켓 하나 갖다 놓고요. 이 소켓은 핀은 5V, 이 셀렉 라인, 그러니까 제어 라인, 그리고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저항 두 개. 저항도 이렇게 하나, 회로도에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라운드 하나, 그리고 LED 하나. 뭐 LED가 뭐 0805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더 큰 걸 놓을 수도 있고요. 예, 일단은 SMD 타입의 0805 사이즈에, 예, 0603이 아까 일반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0603보다 조금 크겠죠? 예. 조금 큰 걸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트랜지스터. 여기 보시면 이게 트랜지스터고 여기가 FET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 트랜지스터 FET고요. 이 화살표 눌러 보시면 패키지가 SOT23 요걸 골라 볼게요.
화살표가 바뀌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PNP 타입. 이게 NPN 타입. 이거를 아셔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트랜지스터를 뭐, 잘 설명은 못 드리지만, 예, 회로에선 되게 중요하지만, 예.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선택을 해야 약간 직관적으로 우리가 하이를 줬을 때 LED가 켜지고, 예.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트랜지스터를 선택을 하면, 예, 회로가 달라집니다. 예. 좀 가장 직관적인 건 요거예요. PNP, NPN 타입.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부품 다 올려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 부품 다 올려놨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부품의 수치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 뭐, 수치를 넣어주기 전에, 일단은, 수치 넣어줄게요. 여기, 220. 저항 220. 여기는 1K. 아, 이게 1K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1K. 여기가 220. 그쵸? 이 제어 라인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 큰 전류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구요. 여기는 전류를 이제 제어해 주는 건데, 예, 너무 크면 LED가 안 켜지겠죠?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선은 그려주면, 자, 여기가 우리 5V. 5V를 3번에서 뺄 거고요. 이렇게. 여기가 그라운드. 제어 라인. 예, 저희가 단축키는 W자를 쓰고요.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뭐 회로가 되지만 여기로 5V가 들어온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명확하게 회로가 됩니다. 예,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간단해서 예, 좀 썰렁은 하지만 예, 이렇게 회로를 그려보고요. 저장하고 PCB로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예, SMT 타입의 싱글 레이어를 해볼 겁니다. Converting Schematic to PCB. 이제 회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BU에 P2 인도 해보면 딱 저희가 보기에 알맞게 이렇게 됩니다. 자 사실 이제는 PCB 그리는 게 거부감이 좀 없으셔 이제 거부감보다는 이제 조금 예, 친숙해지길 바라고요. 요 보면은 크게 보시면 여기 5V 잘 안 보이시죠? 내가 회로도 때 배치는 했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시면 5V 이렇게 이름이 잘 나와 있어요. 직관적으로 5V 위에 그라운드 아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요거는 제어 저항, 이거는 LED 저항. LED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자 이렇게 보시면 막 꼬여요 또 꼬입니다 그쵸 그러면 선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제어 라인이네요. 잠깐만요. 잠시만, 회로도로, 잠깐 넘어갈게요. 회로도로 가서,
우리가 R1이 1K 제어 저항이거든요. 1K 제어 저항이고, LED랑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로가 쉬워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회로가 기준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배치가 내 마음대로 배치가 아니고 뭐 LED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선을 꼭 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회로인데, 그리고 그라운드 라인은 무시해 주십니다. 히든 더 그라운드에 대한 네트를 없앴습니다. 그쵸?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연결해야 될 선만 이렇게 보여요. 이 정도 하면 간단하겠네요. 그쵸?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자, 라인을 그릴 거고요. 이제 사실 이 정도 라인에서 뭔가 할건 없지만, 예, 디자인 룰에서 뭐 데이터 라인, 일반 라인에 대해서 5볼트 라인 0.4 뭐 이거 이 정도 아닙니다. 그냥 예, 0.5, 0.3, 0. 뭐 홀은 없습니다만 6일 그대로 넣고요. 예, 이 정도 하고 5볼트 라인에다가 잠시만요. 이걸 안 해서 그러나? 5볼트 라인을 5볼트. 그리고 또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세팅. 5볼트. 전류를 많이 먹는 라인이 이 라인 되겠네요. R22. 실시간으로 룰이 적용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얘도 원래 해야 되는데. 예. 제어 라인은 얇죠? 제어 라인은 얇은 선으로. 그렇죠? 나머지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럼 그라운드는, 자, SMT를 쳤기 때문에, 자, 저희가 1층만 할 거고요. SMT는 탑면에 부품이 놓이고, 선도 탑면에다 그리고요. 카파도 탑면에 그리시면 됩니다. 땅, 땅, 땅. 끝났습니다. 세이브해서 탑면에 거부 파일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PPT하고 한번 볼까요? 제가 PPT를 작성할 때랑 이거 소켓 커넥트를
저항을 제가 저항도 SMT 자제를 하기 때문에 잠시만. 이 저항 셀렉트 할때 사실은 사이즈를 사이즈를 원래는 딱 정해줬었어야 됩니다. 그쵸? 제가 말씀드려놓고도 사이즈를 안 정했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LED는 1206 사이즈의 LED를 놨었고, SMT 자재 때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사이즈나 패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이렇게 PCB에 나와 있는 여기 TR 같이 이렇게 핀이 간략하게 잠시만 이거 3D로 돌려볼게요. 아, 나왔네요. 여기 보면 SOT23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핀들이 짧게 나와 있는 게 SOT 타입입니다. 이게 6핀짜리도 있고요. 이런 패키지를 SOT 타입의 패키지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게 이제 지금 저항하고 LED하고 거의 똑같죠? 회로에서 보시면 1206. 저항이 좀큰 거네요. 1206이니까. 저항이 좀큰 거를 썼네요. 포트 5V. 여기서는 포트 이름에다가 다 지정을 해줬었네요. 요 포트를 찾았었군요. 한번, 요 포트, 이거, 이 소켓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항상 할 때마다, 같을 수가 없어서요. 커넥트 3핀 SMD네요. 3핀 SMD. 아, 안 찾아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커넥터 SMD 3P. 세 포트짜리 나오라. 사실 여기 보시면 유저 컨트리뷰트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저게 부품이 첫 번째는 풋프린트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드디어 찾았네요. 풋프린트 매니저고, 잠깐만요. 자, 회로도에서. 아이야, 심볼, 심볼. SMD. 이거였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여기 이제 시그널에 대한 이름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예, 좀, 아, 편하겠다 해서, 요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봤었습니다. 저장하고, 예, 뭐, 근데, 이런 과정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그리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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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자, 이렇게 해서 PCB를 완성했습니다. 그라운드는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묶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1층 기판이 완성됐습니다. 아, 그리고 예, 여기서 사실 어레이 이거 이제 부품 배치할 때 예, 요 버튼들을 응용하시면 이 부품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라우팅 트레이스 라우팅을 하기 전에 배치를 하시는 거고요. 예. 뭐 중앙 정렬 또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소켓하고 LED를 중앙 정렬한 그림이에요. 예, 보드에다가 그리고 요거는 아래 정렬, 위에 정렬, 좌측 정렬, 우측 정렬. 요거는 좌우 센터 정렬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디자인 룰 체크해서 이거 다시 한번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버전의 PCB. 사실은 회로도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요. PCB는 버전이 여러 개가 탄생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여기부터는 네, 다음 시간 내일쯤 하겠고요. 예, 오늘은 일단 9시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걸 알고,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